경투부 투 타일랜드. 정말 태국에 오랜만에 오게 되었는데요. 통튜브를 찍을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호텔 가서 통튜브를 찍으려고 합니다. 정말 샤랄라한 현장이네요. 샤랄랄랄랄라 아, 어떻게 보면은 솔로 가수로 처음으로 이제 찍게 되는 통튜브인데, 지금은 아직 릴리즈가 안된 시점이지만 우선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기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다란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른 호텔로 돌아가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마저 남은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빵빵빵빵 빵빵빵빵. 오늘 제가 필름 카메라 갖고 왔거든요. 너무 잘 나왔다. 보여드릴게요. 요즘 필름 카메라 찍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자주 좀 찍으려고 샀습니다. 근데 이거 폴라로이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저거 찍는 거에 좀 재미 들려가지고 잘 찍고 올 겁니다. 두 개를 더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일도 찍고 다른 하나는 혹시 멤버들이랑 같이 찍을 수 있으면 찍으려고요. 아, 사실 쇼케이스가 하기 전에 베란다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갔다 와볼까요? 바람소리 요런 바이브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것 같네요. 더워서 바람폭이. 얘기 마저 하자면은 쇼케이스가 코앞이거든요. 연습해야 돼요. 근데 사실 좀 까먹을까봐 여기서는 일단 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샤랄라는 많이 연습해서 사실 큰 걱정은 안 되는데요. 사실 진짜 헷갈리는 거는 버추얼 인세니티랑 관도입니다. 큰일 났어. 이 안무를 사실 엊그저께 배워서 살짝 헷갈려요. 오케이, 좋았어. 안도 한번 해봐야겠다. 잠깐만, 10시 30분이 마지막 라스트 오드라 그랬는데 사리가 Is it still working in dining room? First of all, I want some just water. Yeah, just one water and one Diet Coke. Yep, thank you very much. Yep. Bye bye.
아, 너무 더워가지고 마실 게 없으면 진짜 큰일 날것 같아서. 너무 정신이 없어. 일단은 씻고 또 와볼게요. 아유, 귀걸이 반납해야 되는데 안 하고 왔네. 일단 또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뿅. 씻으려고 하자마자 너무 심한 냄새가 있는 콜라가 왔어요. 딱 저의 화장 지우는 루틴만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 그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오, 아마 비행기 그 기압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졌나 봐요. 이렇게 해주고 저는 클렌징 밀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보통은 그냥 얼굴에 이렇게 발라요. 오늘 진짜 잘 나올 것 같다. 아이구야. 눈도 잘 지워주고요. 물을 살짝 묻혀주고요. 다시 닦아요. 뭐야? 1차 세안. 그래서 한번 닦아줘요. 그리고 2차로 클렌징 폼. 원래 오늘 헬스장에서 한 통 먹방, 몇 먹방 통에 근육 먹방 찍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늦어서 짐이 다 닫았어요. 야,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네요. 이렇게 태용이의 세안 루틴이었습니다. 근데 메이크업 안 한 날은 클렌징 폼은 안 해요. 그럼 또 마저 씻고 마저 씻고 오도록 할 경우. 오늘 하루도 지나갔다. 참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 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마스크팩 하고 붙이고 자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냥 스킨로션 발랐습니다. 얼른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일도 시원시 할 수 있으니까. 대박 잘 자. 잘 자요. 이태용 씨, 준비해 주세요. 네. 저희 그 스토클링 하고 와서 다시 여기서 씻을 거예요. 아, 호텔에서요? 네. 아, 지금 호텔로 와요? 네. 호텔에서 괜찮으니까 녹음하게 말해서 스태프들 이름 넘어와서. 아, 이렇게. 그러러 갈게요. 자고 싶었는데 지금 이 제 방이 불이 안 꺼져요. 두꺼비 집이 고장났나 봐요. 그럼 일단 후딱 조식 먹으러 가볼까요? 잠도 깰게요. 일단은 우선 국을 먹고 싶은데 대충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우와, 이거 생선죽이야. 어, 생선죽이 김치? 야, 이 칠리 소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 일단 1차로 접시 두고 올게요. 오, 되게 좋다.
하나 가지고 오면 되겠다 이제. 쭉 갖고 다시 앉으러 올게요. 오, 내 라떼. 와, 대박. 땡큐 쌤. 역시 아침에 라떼지. 국경튜브 조식 투어. 일단 오믈렛부터. 근데 진짜 오믈렛 너무 맛있어. 칠리 소스 너무 맛있어. 미쳤어. 다음 딤섬 가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확실히 태국은 소스가 맛있는 것 같아. 대망의 생선주. 아, 어떤 느낌일지 너무 기대되는데 일단 밥부터. 약간 생선죽이라기보다는 좀 더 삼계죽인데 생선이 들어간. 하지만 막 생선의 그런 비린내는 안 나요. 태용 아침은 든든하게 먹는 편. 아이. From a Polygon. NCT. Oh yes. NCT. Yes. Wow. Hi. Andrew. This is Andrew. This is Benjamin. Hi. Hi. 어제 관도 뮤직비디오랑 콘텐츠랑 동시에 이틀 동안 찍었는데 몸 컨디션이 이틀 동안 공연한 느낌. 뮤직비디오 진짜 뮤직비디오 하나 찍고 온 것 같아. 근데 뭔가 그 뮤직비디오 확실히 타지 느낌이 나서 뭔가 좋을 것 같아. 아, 거기서 먹었던 꼬치 진짜 맛있었는데. 한국 돌아가면 주변 태국 음식 탐색할 예정. 배달의 민족으로. 아까 말하셨던 두 분이 부부신데 놀러 오시고 애기들은 영상통화로 대화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도 보내주고 싶다. 이 앵글 뭔가 같이 식사하는 느낌일 것 같아. 말 좀 잘해줘. 어? 말 좀 잘해줘. 맛있어? 수박 먹어볼래? 맛있는데. 어제 수박이 진짜 많았어. 아, 그리고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사실 살짝의 짠맛이 있어야 단맛이 더 극대화되잖아요. 이게 손에 바닷물이 묻어있으니까 이렇게 먹을 때 단짠단짠 제대로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맛있었어. 그래서 맛있었어. 그래서 오늘 수박은 약간 단맛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 달다 이런 느낌인데 어제 먹었던 수박은 진짜로 발음서 내가 볼 때 그냥 통으로 잘라줬으면 이런 거 먹었을 것 같아. 갈까요 이제? 이것만 먹고. 이건 또 이 각도는 또 영상통화 바이브인데? 나 밥 다 먹었어. 이제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밥 먹었다고? 나 너무 배부르다. 저번에 방에서 그 이제 샤랄라 쇼케이스 연습을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딱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스케줄 딱 끝나고 한 번 더 마킹 방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봐요.